소감은 2년 만에 스페셜 앨범으로 국내 무대에 복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월드스타 비와의 두 번째 만남. 데뷔 8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그 요즘은 외롭다. 과거 연예인 여자친구와 절친이 된 사연까지 비와의 거침없는 토크에 잠시 후 특별한 연예인 뉴스에서 공개됩니다. 도전의 연속인 것 같아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최고의 자리, 하지만 늘 도전을 꿈꾸는 청년 비. 여러 가지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향한 지나친 관심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월드스타라는 호칭에 맞게 걸맞게끔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세계를 무대로 더욱 성장, 이제는 시대의 아이콘이 된 비. 그와의 두 번째 만남 함께 하시죠. 데뷔 후 8년 동안 정상을 향해 달려왔던 그 엄습해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는데요. 외롭죠.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 갈 길이 이 길이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 저도 약하긴 약하죠. 약하긴 약한데 그래도 더욱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죠. 요즘 뭐 사귀는 분 있어요? 그래도 사귀면 사귄다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네. 아니요. 솔직하지 않으세요? 전 아예 없어요. 아 그래? 네. 아 솔직하게 얘기는 안 해주시나 혹시 사귀는? 아 그럼요. 그건 안 돼요. 아 얘기는 안 해주시나? 네. 있어도 말 안 할 거고 지금은 없습니다. 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섹시함만 있는 사람보다는 섹시하면서 털털한 성격, 혹은 뭐 청순하면서 털털한 성격, 시원시원한 성격,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청순하면서 내숭이 있다거나 이런 좀 별론 것 같아요. 네. 스타의 스타, 그동안 많은 여스타들이 비를 이상형으로 지목해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아, 저도 좋아하죠. 예, 유희 씨도 너무 예쁘시고 소희 누나도 너무 예쁘시고. 네. 왜 이렇게 비 씨를 이상형으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참, 저를 비호감으로 만드시는군요.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좀 털털한 성격? 저도 네, 시원시원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네, 얘는 뭐 없으니까 그냥 저를 지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올해 나이 29, 특히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그의 모습에 딸 바보라는 애칭을 받기도 한 그 결혼에 대한 계획이 궁금했는데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빨리 결혼해서 딸을 낳고 싶어요. 그냥 삶의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네티즌들의 엉뚱하고도 기발한 질문을 모아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 이름하여 비를 붙잡을 질문. 지금의 절친 중 과거의 연인도 있나요? 네, 있죠. 네. 연인이 절친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가능 안 할 수도 있죠. 그 성격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능하게 되는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오랜 시간 안 보다가 갑자기 봤을 때 그냥 정말 친구로 느껴졌을 때, 네, 그게 아닌가 싶은데. 제 모니터 잘 해주고 그냥 사는 얘기하고, 네, 그런 것뿐이죠. 네. 네. 제 술 버릇입니다. 전 자요. 네, 그냥 주사는 저는 그냥 잡니다. 네, 어른들 계시면, 그러니까 저보다 형님들이 계시면, 뭐 진영이 형이나 현석이 형이 계시면 그냥 가실 때까지 좀 버티고요. 그런 게 아닐 때는 네, 가실 때까지 버티지만 제가 정말 술이 취했을 때는 그냥 자죠. 뭐라고? 주량이요? 주량은 한 소주 두 병이요? 지호랑 많이 닮았네요. 얼굴 보고 뽑으신 건가요? 야, 저 기분 나쁘네요. 네, 기분 나쁘네요. 지호는 영광이라도 그래요? 아, 근데 그 정말 얼굴 보고 뽑진 않았지만 다들 꾸며놓고 보니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뽑을 때 약간 GOD 형들을 생각하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이 성실하고 또 인간성이 좋아야 나중에 뭘 해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착한 친구들, 그리고 가르치면 잘할 친구들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지훈한 친구는 사실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네, 노래 너무 잘하고, 뭐 그거는 뭐
그 수많은 작곡가분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는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매력이 너무 확고하고. 아니죠. 태호 형은 못생겼는데 지훈은 잘생겼죠. 시종일관 솔직한 답변을 이어가던 비의 돌발 행동,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준비한 모든 질문을 펼쳐보면서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나갔는데요. 여자친구에게 불러줬던 닭살의 층. 전 여보라고 부릅니다. 어? 네. 저님 제 건데. 연예계 진짜 절친은? 그 7구 패밀리들 있잖아요. 차태현, 그 다음에 장혁, 그리고 저기 누구죠? 아. 네, 어쨌든 그 분들이랑, 네, 늘 제가 좀, 네, 잘 뵙고요. 가끔씩. 네, 그리고 장혁이 형이랑은 많이 친해지진 못했지만, 정말 좋은 형님 같으시고. 그리고, 예, 네, 개상이 형, 태호 형, 네, 뭐, GOD 분들이랑. 아이돌 그룹 맨블랙을 발굴, 가수로 데뷔시키며 제작자로의 면모도 과시한 그 제작자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디션을 보려고 하는 게 6살에서 7살 아이들을 좀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6살에서 제가 지금 많이 후회되는 건, 아, 중학교 때 외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할걸, 몇 개 국어를 좀 갖고 있고, 혹은 그때 내가 미국에 진짜 1등 춤 선생님을 만나서 그때 그 사람한테 배웠으면, 그리고 노래 선생님한테 그런 사람한테 배웠으면 나는 어떤 인간 병기가 되어 있을까, 후회하지를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비교하자면 굳이 김연아 씨 같은 분도, 아사다마오 같은 분도, 그런 분들 이미 벌써 7살 뭐 8살 때부터 스케이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주 떡잎부터 진짜 괜찮다라는 그런 인재는 예술가로서도,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유신한 한국 댄서. 확실한 소신과 신념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비는 후배 아이돌 가수들의 조언 또한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룹이라는 것으로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잘 된 것, 그 기쁨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잘 될 거니까. 지금은 워밍업이거든요. 저희 엠블랙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워밍업이다. 왜냐하면 연예인으로서의 수명은 5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더 참고 견디냐에 따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1등을 하면 1등을 할수록 더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실력을. 그러면서 더욱더 환희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런 환희에 찬 자기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만 보고 달렸으면 상처받지 않고. 2년 만에 복귀, 당분간은 아시아 팬들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달 말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활동이 끝이고요. 스페셜 앨범은, 그리고 6월 달에는 일본 재팬 투어, 일본 투어가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또 드라마 촬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을 위해 도전이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비, 후속곡 히트송, 그리고 드라마에서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OBS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죠?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드라마, 앞으로 나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